안녕하세요. 마리맘입니다. 얘는 오늘 제가 오자마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. 너무 큰 걸까요, 몸집이? 이거 보세요. 얼굴이 너무 무거운 건지, 지지대를 해놨는데도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할까요? 근데, 와, 이거는 이 마력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. 세상에 꽃보다 더 이쁜 게 이거 같아요. 이거 응? 이게 뭐 쌍떡잎 그런 식물 종류라는데 이름은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. 이름이 너무 토종 이름이래 가지고. 근데 보세요, 이렇게 전부 입장이 다 꽃이에요. 입장이 다 이렇게 변해가고 너무너무 화려하게 진짜 놀랍습니다. 놀라워. 근데 얘 내가 좋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. 아까부터 뭘로 더 큰 지지대로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옆에 족두리꽃은 이제 족두리가 시집을 갔으면 족두리를 내놔라. 이 녀석아 커팅해줘야 되겠네요. 아이고, 여기 이것들도 다 나눔받아서 키운 그 카페에서 나눔받아온 애들인데요. 이게 제가 한 두 번 옮겼더니 꽃이 더뎌지고 있어요. 이것도 꽃피는 아이라고 그랬거든요. 꽃이 예쁜? 그 옆에 얘가 또 나를 쳐다보고 있네요. 우리 집의 마스코트 장미. 장미로 갑자기 생각 안 났어요. 어머, 미쳤어요. 큰일 났어요. 이 일을 어찌합니까? 백향과 시계초꽃이 이렇게 마구마구 키고 올라가고 있어요. 누가 너를 응? 2,000원, 3,000원에 데려왔다고 보겠니? 그리고 보세요, 그 사이 가을 이 국화는 소국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. 또 아우, 예뻐라 너무 예쁘다. 세상에, 국화는 국화 향도 있는데요, 이 건들면 이 국화 향이 이상하게 좋아요. 저는 그 어릴 적에서 시골에서부터 맡았던 그런 향, 그런 것 같아요.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300년 살고 싶어. 아, 이제 여름 동안 쉬었던 슈퍼벨 이것도 꽃 피기 시작합니다. 네가 일타로 나왔니? 반갑다. 우리 자리를 살아보자. 그리고 외목대의 장미어부. 저쪽에서 생각 안 나는 게 여기 와서 생각나는 이 장미어부. 그리고 요거는 제가요, 사피니아 겹 그 블루랑 흑진주랑 다 여기 입고해가지고 이렇게 튼실하게 키우고 있어요. 봄 제 모주들은 아무래도 그 1년이 지나고 나면 조금 모양이 안 이뻐지는 것 같아요. 목대가 생기고 이래서 그냥 요걸로 겨울에 깔끔하게 다시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작은 아이로 제가 입고해가지고 삽목해서 성공을 했답니다. 오늘은 여러분 요거 주제리, 마리맘 주제리 여기까지만 하고요.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